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 광주행. 시민단체, 올 자격 없어. 입력 2021년 11월 10일, 오전 8시 55분. 수정 2021년 11월 10일, 오전 8시 57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이면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를 찾는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22일 만이다. 5.18 단체 등 광주 시민단체는 5.18 민주정신을 더럽히려는 윤석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 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화문을 일으켰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고 말해 여야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이틀 뒤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지만 같은 날 밤 윤 후보 반려견 인스타그램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윤 후보는 이달 초 광주 방문 일정을 검토했으나 참모진의 만류로 후보 선출 이후에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5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다음 날로 예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며 악어의 눈물뿐인 정치적 이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스원. 윤 후보의 광주행을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성 없는 사과 방문으로 민주 성지를 더럽히지 말라 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 주고 약 주는 정치쇼로 5.18 정신을 더럽히지 말라 며 윤 후보가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58위 헌법 전문 포함 당내 5.18 왜곡 세력 청산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배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하라 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5.18 묘지 참배단과 열사 묘소를 선점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윤 후보의 일정을 제지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을 이끈 고 홍남순 변호사의 전남 화순 소재 생가와 광주 58자 유공원도 들를 예정이다. 11일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